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고구마 순 심고 나서 5일차에 고구마가 잘 활착됐는지 확인을 하러 왔는데요. 이거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고구마 순이 바짝 말라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. 예, 벌써 활착도 하기 전에 비도 안 오고 햇빛이 계속 쪼이다 보니까 잎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이 되면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거는 불과 한 뿌리 내리고 심은 그한 10개 정도가 지금 겨우 살아서 이파리가 좀 생생합니다. 예, 고구마 순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일단 응급조치로 물을 주고, 물준그 땅이 마르지 않게 위에 흙을 더 덮어줄 생각입니다. 예, 이제 고구마에다가 물을 다 줬습니다. 물다 주고 나서, 이제 여기 지금 빈틈에 비닐 이 사이에서 흙이 또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여 위에 이렇게 흙을 퍼다가 복토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물 뿌려두었던 수분들이 잘 증발을 안 하고 흙 속에 오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구마가 빨리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보고. 그래서 고구마는 조그만 첫 여기 끝 생장 순간 나오게 하면은 성장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계속 복토를 하겠습니다. 이게 총 100폭인데 오늘 물도 주고 복토도 해가지고 빨리 뿌리를 내려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따가운 햇볕 밑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겠습니다. 다음에 잘 활착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말라 죽어가는 고구마에다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모종삽으로 흙을 퍼가지고 위에 비닐 찢어진 사이에 위에 수북하게 얹어뒀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 중계 수분이 증발이 안 되고 그 고구마 뿌리에 남아 있어 가지고 빨리 뿌리가 활착이 될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응급 처치를 해봤습니다. 이 5일 만에 이렇게 비참하게 말라 죽어가는 고구마 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물을 흠뻑 주고 흙을 덮어놨습니다. 제가 이걸 언제 심었냐면 저번 주 토요일 날 비가 그전한 이틀 전에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일항만 만들어 놓고 비를 흠뻑 적신 다음에 땅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그 비닐로 멀칭을 하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고 나서 제가 물을 한번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물을 안 줘도 비온 뒤에 멀칭을 해서 심으면 고구마가 잘 산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.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릴 때그 부모님들이 재배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고구마에서 싹을 틔워서 잘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가두면은 뿌리가 납니다. 그 뿌리가 난 상태에서 고구마를 심고 물을 주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이상한 유튜버를 믿지 않고 옛날 저희 부모님이 하던 그 방식대로 다음부터는 모종을 한 일주일 전에 사다가 물에 담가서 충분히 뿌리를 내린 다음에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을 심은 후에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이렇게 복토를 하는 게 진짜 정석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뭐 최대한 이 따가운 햇빛 속에서 고구마 물 준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다음 주에 잘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